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치료했던 정형외과 의사 A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직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사전에 진료 예약을 했을 만큼 범행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해당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친 손가락이 아닌 정상적인 손가락을 의료진이 일부러 골절시켜 수술을 했다며 병원 측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6급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패소했고 지난 4월 다시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22일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도 게시해 억울함을 표현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당시 수술은 잘 됐는데 오히려 최 씨가 재활치료보다 장애 진단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활치료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면서 이제 장애 진단서 발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법원에서 저희 병원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 의료사고는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의 사건 이후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의료진에 대한 흉기난동,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전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노원구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는 진료대기실 앞 CCTV 한 대가 전부입니다. 피의자 최 씨는 24일 오전 10시 27분 진료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흉기를 휘두르다 저항하던 주치 이 교수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진료실 진입 5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병원 내 의료진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기껏해야 응급실과 1층 로비, 진료 대기실이 전부이고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안 인력이나 진료실 비상벨 설치 등 대부분의 병원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보안용은 좀 증원을 하고 그리고 각 진료과에 이제 전체 진료과에 이제 비상벨 설치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고충 대응반 뭐 이런 거를 좀 신설을 해서 의료진들이 이제 진료를 보면서 좀 고충이 있는 걸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반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실제 병원 의료진 폭행과 난동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5년 30건이던 폭행 난동 사건이 2016년 73건, 2018년 167건에서 올 상반기까지 74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의료진 흉기 난동 사건은 응급의료법에 의한 제도 개선의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안전기금을 마련하고 보안 인력과 보안 장비 배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폭력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의료기관 내 보안시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안전관리 기금 같은 걸 신설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공공에서 네.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지난해 강북 삼성병원에서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의료 환경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내 난동이나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병원 현장에서의 의료진 보호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